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를 맡은 토목큐브의 김혜진입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토목큐브의 새로운 세포 분석 솔루션이 될 토모 어날리시스에 대한 소개입니다. 토모 어날리시스는 저희 토목큐브 현미경으로 획득한 영상에서 단일 세포 분석을 하기 위해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토모 어날리시스가 가지는 기능과 강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분들은 대부분 세포생물학 실험에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세포에 어떤 처리를 하거나 유전자 발현을 조절했을 때이 세포의 형태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셨나요? 가장 많이 그리고 쉽게 세포 모양을 확인하는 데 쓰이는 이상차 현미경으로 먼저 보실 수 있겠고, 좀더 분자적인 단계로 보기 위해 형광 현미경이나 컴포카를 사용하여 형광 신호를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기 위해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신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세포의 모양을 관찰하기 위해 많은 현미경들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런 방법들은 장점과 함께 약간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흔히 쓰는 위상차 현미경은 낮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며, 위상차만으로는 세포의 자세한 정보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형광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형광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려면 반드시 플로로포의 전처리 혹은 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광 신호들은 세포의 상황이나 샘플링 조건, 현미경 조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광 신호를 절대적 비교값으로 이용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은 살아있는 세포를 절대 찍을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 샘플링을 위한 전처리 과정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를 고해상도로 관찰할 수 있는 QPI 기술을 이용한 저희 토모큐브의 HT 시리즈 현미경이 그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참석해주신 분들은 한 번쯤 HT 현미경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살아있는 상태의 세포의 영상을 장기간 3차원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영상은 NIH 3D3 셀의 타임랩스를 10분 간격으로 14시간 동안 관찰한 것을 3차원 렌더링하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HT는 홀로 토모그래피의 약자인데, HT 현미경을 이용하여 세포를 촬영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굴절률 차이에 의해 명암이 발생하고 세포의 형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차원 영상을 찍는 현미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2D 이미지 한정뿐만 아니라 렌더링을 통해 굴절률 맵핑을 하여 3차원 세포 영상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HT 이미지를 찍어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세포질, 그리고 핵막과 핵인이 굴절률 차이에 의해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포질에 있는 밝은 하얀색 이 부분이 대부분 굴절률이 1.37 정도로 높은 리피드 드랍넷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 세포인지, 핵인지, 지방마모인지, 핵인인지 구별을 쉽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기간의 구별은 굴절률 차이에 세포의 형태적 특성을 고려해야 정확히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굴절률 기반의 스레시홀드만 가능했던 토모 스튜디오에서는 분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HT 영상이 가지는 특징을 이용하여 단일 세포의 구별과 소기감까지 분석할 수 있게 하는 HT에 최적화된 분석 소프트웨어인 토모 어날리시스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홈 어나리시스에는 강화된 AI 단일세포 분석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3차원 세포 영상으로부터 단일세포들을 분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포 내의 소기관이 가지는 형태적 특징과 굴절류 분포를 이용하여 세포 내에서 핵과 핵인 지방 방울을 구별해내고 마스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한 마스크를 바탕으로 단일 세포 측정이 가능한데, 측정 파라미터로는 부피, 표면적, 투영 면적, 건질량, 평균 굴절률 등이 있습니다. 홈 어나리시스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한 기능은 앞서 설명한 AI 셀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단일 세포를 분리하고 각 세포의 소기관들의 정량적 수치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실제 사용한 헬라셀에서 4개의 세포를 이렇게 분리한 후에 각 세포에 대한 핵인 지방 방울의 마스크를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마스크에 대한 측정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N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영상을 한 번에 검토하고 실험 조건에 맞게 분류하는 작업이 쉽고 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는 썸네일 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쉽게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실험 조건별로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과정을 쉽게 수행하실 수 있게 디자인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 대조군과 한개 이상의 실험군으로 데이터를 획득하시기 때문에 이런 조건별 그룹화가 가능하게 만들었고, 한 번에 배치 어나리시스를 수행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배치 어나리시스로 분석을 수행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수치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요. 이때 톰 어나리시스 프로그램에 내에서 그룹별 경향성을 확인하실 수 있게 그래프 생성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스냅샷 데이터뿐만 아니라 타임랩스 데이터 분석 시에도 생성되기 때문에 분석 직후에 실험 결과를 확인하는 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기능들을 가진 토모 아날리시스 소프트웨어는 단순히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석 기능을 넣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동 분석 기능으로는 기본적으로 배치 어나리시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데이터 그룹을 분류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젝트 매니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원하는 분석 파라미터를 나의 실험 데이터셋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기능인 AI 셀 세그멘테이션 기능이 기본 어플리케이션의 프로세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굴절률 기반으로 세포를 분류할 수 있는 RI 쓰레쉴딩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부터 실제 소프트웨어의 그림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홈 어나리시스를 처음 시작하면 보이는 화면이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분석을 하기 전에 데이터를 보고 분류하는 작업을 꼭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검토하고 분류한 후에 원하는 분석 어플리케이션까지 연결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패널인 오퍼레이션 시퀀스가 있습니다. 톰 어나리시스에는 네 가지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프로젝트라는 실험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가장 상위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 프로젝트 안에 촬영한 영상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고, 불러온 데이터를 그룹화하기 위해서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서 실제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들을 그룹화합니다. 상위 그룹을 하이퍼큐브라고 부르는데, 상위 그룹은 처리한 리에이전트 이름이나 세포주 이름 등이 실험에 대한 주제를 이름으로 정하면 되고, 그 하위에 큐브를 만들어서 실제 실험 조건인 리에이전트 농도, 처리 시간 등의 이름으로 생성을 합니다. 획득한 TCF 데이터는 큐브에 연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룹핑 과정을 프로젝트 매니저의 화면에서 쉽게 목록과 아이콘으로 확인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큐브를 생성하고 그 안에 데이터를 넣으셨다면 원하는 분석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여 수행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분석이 진행되게 됩니다.
분석 프로세서 중 중요한 AI 셀 세그멘테이션 기능을 수행하면 AI 셀 세그멘테이션 모델이 획득된 영상으로부터 세포들을 단위 세포로 구별해내고 이 단위 세포 내에서 핵과 핵인 지방 광물의 마스크를 생성해내게 됩니다. 배치 아날리시스를 수행하면 이런 마스크 이미지를 하나씩 보여주는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를 수치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 수치들은 CSV 파일로 저장할 수 있게 제공되고 있으며 바로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게 그래프 또한 제공합니다. 그래프는 하이퍼큐브 내에 큐브간 평균을 비교할 수 있는 형태와 큐브 내의 단위 세포에 대한 경향성을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레스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편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타임 포인트 세팅 옵션도 제공하고 있고 타임레스 데이터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그래프를 분석 후에 바로 확인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셀 세그멘테이션 기능의 핵심인 토모큐브의 AI 셀 세그멘테이션 모델에 대해서는 올해 바이오아카이브를 통해서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학습을 위해 사용한 세포주는 NIH3T3 셀로 RI 토모그램 영상으로부터 리피드 드랍넥과 뉴클레올라이, 뉴클레어스, 멤브레인을 구별할 수 있는 서브셀룰라 오간의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만들었고 단일 세포로 구별을 하기 위해 핵을 기반으로 하는 셀 바이 셀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들을 이용해서 앞에서 보신 결과처럼 단일 세포로부터 세포 소기간의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 모델에 대한 다이스 스코어를 나타낸 피규어인데 개수가 많고 크기가 작은 지방 방울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다이스 스코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학습시킬 때 사용한 세포주가 NIH3T3 셀이기 때문에 이것과 모양이 비슷한 어디전 셀인 RO264.7, 헬라, MDAMB231에서 전반적으로 다이스 스코어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우스 마크로파지 셀인 RO264.7 셀에 LPS를 처리하면 액티베이션이 되는데 이 과정을 HT로 촬영한 후에 토모 아날리시스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전체 세포에 대한 변화의 정보뿐만 아니라 세포 소기간의 변화값 또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규어 A를 보시면 8시간 동안 세포가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세포질이 크기가 커지고 리피드 드랍넷이 증가하는 것을 마스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뒤에서는 이 마스크를 이용한 측정으로 실제 세포가 핵과 핵인 지방 방울의 표면적과 부피가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능은 RI 스레쉴딩 기능인데 이것은 토모 스튜디오의 분석 기능에도 있었던 굴절률 기반의 세그멘테이션 기능입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된 점은 구별되어진 마스크를 레이블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주로 박테리아나 스몰 파티클 같은 논마말리안 샘플에 이용하시면 좋은 기능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스레쉴드 수치를 조절하기 쉽게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세 가지 자동 스레쉴드 예측 알고리즘도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더 섬세한 조절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생성한 후에는 레이블링 기능을 통해서 마스크들을 아이덴티피케이션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치런 수행 직후에 표와 그래프로 리프트를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장 버튼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캡처하거나 표를 저장해서 엑셀 등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토모 아날리시스의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프로젝트 파일을 구성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면서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은 가볍게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물학 실험이 실험 과정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까다롭지만 이 결과를 분석하는 일이 더더욱 힘들다는 것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고 분석하는 실험은 한 개의 실험 조건에 상당히 많은 수의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험 조건별로 데이터를 잘 분류하고 선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토목 스튜디오에서는 이러한 작업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데이터를 획득하긴 했는데 하나씩 분석하려니 엄두가 나지 않아서 N수를 약간 포기하고 대표 영상만 추려서 분석하신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토모 아날리시스에서는 연구자들이 좀더 쉽게 이미지 데이터를 분류하고 실험 조건을 세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도입하였습니다. 실험 제목을 하이퍼큐브의 이름으로 설정하고 실험 조건의 개수에 따라서 큐브를 생성한 후에 각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을 프리뷰 패널에서 골라 쉽게 이미지를 큐브에 넣고 어플리케이션을 고르면 조건 설정이 끝납니다. 프리뷰 화면에서 영상에 썸네일을 제공하기 때문에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를 제외시키기도 쉽습니다. 토모 아날리시스의 프로젝트 매니저는 HT 현미경으로 획득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최대한 빠르고 쉽게 분류할 수 있게 보완되었으며, 어플리케이션을 연결 후 수행 버튼만 누르면 그래프와 표로 결과를 보여주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영상 데이터를 하나하나 분석하여 엑셀에서 합치거나 빼는 작업을 하셨던 연구자들이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베이직 어나나이저에서 AI 셀 세그멘테이션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셀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HT 영상이 세포의 소기관까지 고해상도로 잘 보인다는 것을 HT 현미경을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굴절률 기반의 렌더링 방식으로는 아무래도 소기관을 분류해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설명한 AI 셀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토모 아날리시스의 베이직 아날라이저의 프로세서로 넣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파일을 다 만든 후에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하면 자동으로 HT 영상에 대한 세포와 세포 소기관에 대한 마스크를 생성해 줍니다. 이렇게 생성된 마스크를 이용해서 토모 스튜디오의 아날리시스 기능에서 사용해 보셨던 레저먼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가 세포 소기관까지 생성되기 때문에 단위 세포와 핵인 지방방울의 부피, 표면적 넓이, 건질량, 밀도 등의 단위의 세포 분석 또한 자동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AI가 생성한 마스크를 수정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만약 다른 형태로 마스크를 바꾸어서 이것을 이용해서 계산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마스크 코렉션 기능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배치런을 수행하시면 하이퍼큐브 내에 큐브간 평균 비교뿐만 아니라 큐브 내에 단위 세포에 대한 비교를 리포트 앱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고, 여기서도 아웃라이어의 데이터를 선택하여 이 수치는 어떤 마스크로부터 나온 것인지 마스크 에디터라는 앱에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라이 스레쉬홀딩 기능은 기존의 토모 스튜디오에도 있던 기능입니다. 하지만 토모 아날리시스에서는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에 같은 스레쉬홀드를 적용하여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기존 토모 스튜디오에서는 한 개의 큰 마스크만 계산에 이용할 수 있었던 반면에, 레이블링 방식을 적용하여 각 개체들에게 다른 번호를 부여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말리안 셀의 경우는 주로 AI 셀 세그멘테이션 프로세서를 이용하시게 되고, 아라이 스레쉬홀딩 프로세서는 박테리아나 스몰 파티클 같은 핵이 구별되어 보이지 않고 굴절률 차이가 나는 데이터에 적용하면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박테리아 셀에 개별 마스크를 생성하고 이것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며 리포트 형식으로 하이퍼큐브 내의 데이터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그동안 연구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고심하여 만든 토모 아날리시스 소프트웨어가 11월 3일에 공개되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문의 또한 적극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토모 아날리시스는 특정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HT 영상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과 독립적으로 새로운 자동화 분석 모듈을 계속해서 추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해 보시고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통 어날시스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통 어날시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요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